지금 옛날에 시골에서 타던 재래식 썰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농장 앞에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썰매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타는 모습까지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판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대서 날을 이렇게 대서 네, 스케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딱 멈춰야 되거든. 이렇게 해서 앵글 해갖고 여기서 핏을 박아가지고 썰매를 이제 한 30% 썰매를 만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날은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갈아보겠습니다. 여기 뾰족한 부분은 사람이 이렇게 발에 대이면은 다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약간 갈아주겠습니다. 네, 지금 스케이트가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었으니까 얼음에 가서 이렇게 타고 이제 재우면 되는데 이게 저 송곳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다가 이제 못을 하나 한 개씩 박아가지고 근데 손에 잡기 좋게 나무를 반 틈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예, 손잡이 박아보겠습니다. 네, 송곳에 지금 요렇게 지금 못을 박아가지고 요렇게 손잡이까지 달았습니다. 이렇게 지면은 딱 손잡이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타면 되겠습니다. 지금 밖에 지금 겨울비가 내려가지고 일단은 한번 저게 저 얼음에 지금 얼음이 약간 녹아가지고 타지는 못하는데 지금 가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썰매를 거의 한 30분간에 걸쳐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어
제가 썰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날을 하고 받고, 여기 지금, 여기 발을 딛고, 요 송곳까지, 송곳에 손잡이까지 만들었습니다. 모서리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한 타박 있었나. 그런데, 지금 얼음이, 어제 오늘 얼음이 많이 녹아가지고,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고, 입구에서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싸!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얼음이 한 며칠 내로 얼면은 얼음을 저 안쪽까지 타보겠습니다. 네, 지금 네, 아주 상태는 아주 좋고, 네, 안에까지 다시 여기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아싸 주말 농장에서 교수지 앞에 있는 소루지에 얼음이 많이 얼으면 안에까지 더 하고 좋은데, 지금 제가 얼음 얼음 썰매를 30분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날에다가 총 제작 비용은 요거 앵글날 3,000원. 예, 총 제작 비용은 3,000원입니다. 네, 이상 아싸 주말 농장에서 네 썰매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지금 이렇게 마침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예, 옛날에 그 어릴 적에 타던 썰매를 제작비 3,000원으로 들여갖고 이렇게 제가 송곳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싸, 신난다. 네. 농장에서 교수지 앞에 얼음 썰매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 깨진다, 졸음나. 야, 한 번만 봐.